오늘의 주제는 기분에 따라 핥는 부위가 달라지는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What? 정말 강아지는 기분에 따라서 보호자를 핥는 신체 부위가 달라질까요? 일본의 아자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가 핥는 장소는 그때의 감정과 전하고 싶은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반려견. 그러나 우리의 강아지들은 현재의 기분을 전달하기 위해 보호자를 핥는 행동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강아지가 핥을 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보호자의 각 신체부를 핥을 때 어떤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손. 강아지가 보호자의 손을 왜 핥을까요? 보호자의 손은 우리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아지가 사람에게 가장 애정을 느끼는 신체 부위인데요. 그럼 손을 핥아봤다면 보호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보호자 손을 핥는 행동은 보호자를 즐겁게 해주는 행동인 동시에 신뢰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숑브리지의 장아처럼 간식을 먹고 싶을 때 보호자 손을 핥는 강아지들도 많고 포들까미처럼 아빠가 화내고 있을 때 살며시 다가와 보호자를 진정시키려는 마음으로 손을 핥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수집과 마음의 진정을 위해 손을 핥을 때도 많다고 하는데요. 보호자의 손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호자 손을 핥으면서 많은 강아지들이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자 손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손을 핥아 보호자의 일상에 특별한 일은 없는지 알아내려는 행동 표현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강아지가 보호자의 손을 핥는 이유는 현재 보호자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보호자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발. 푸들까미는 아빠 발을 거의 하지 않는데 비숑장아는 아빠의 발을 시도할 때도 없이 마구 하는데요. 강아지가 보호자 다리를 핥는 가장 큰 이유는 냄새와 신비한 맛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다리는 강한 냄새가 나는 부위로 보호자 냄새와 신비한 맛을 보는데 열중하며 보호자 발을 핥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다리에 상처가 생겼을 때도 영락없이 다리를 열심히 핥아주는데요. 이 행동은 빨리 보호자 상처가 아물도록 바라는 강아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핥기를 통해 놀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다리를 핥을 때는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달리 강아지의 기분이 조금은 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얼굴과 코. 장아까미는 아침에 아빠가 늦장을 부리면 영락없이 다가와 아빠의 얼굴과 코를 마구마구 핥아주는데요. 강아지가 보호자의 코를 핥을 때는 보호자에게 응석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를 핥는 행동은 강아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보호자에게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서비스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갓 태어나 새끼 강아지는 어미에게 코끝을 핥아 젖을 달라고 표현을 하거나 지금 행복하다고 본능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강아지가 보호자의 얼굴과 코를 핥으면 그래 아빠도 장아까비를 사랑해 하고 말을 해주시면 강아지와 유대관계가 더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입가. 강아지가 보호자의 입가를 핥는 것은 가장 강력한 사랑 표현, 애정 표현이 동시에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야상에서 개들은 알파독의 입가를 핥아주면서 경의를 표한다는 썰도 있는데요. 강아지에게 보호자는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존재인 동시에 알파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아지가 보호자의 입가를 핥는 행동은 보호자를 진정한 부모로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보호자의 입가를 핥아올 때는 그래 나도 장아까미를 너무 사랑해 하고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아지가 처음으로 보호자의 입가를 핥을 때 보호자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를 입양하고 강아지가 처음으로 보호자의 입가를
대가를 갖다 주었을 때 무조건 기쁘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보호자의 작은 이 행동 하나로 강아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보호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 Nope. 애정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으로 강아지가 보호자를 찾는 것은 당연한 행동표현인데요. 그러나 강아지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파, 초콜릿, 자일리톨 등 강아지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만지고 나서 강아지에게 핥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에게 독이 되는 성분을 만졌거나 먹은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강아지가 핥아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핸드크림이나 선크림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분에 따라서는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아지가 핥은 사람의 신체 부위는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강아지가 보호자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은 애정 표현이고 사랑 표현이지만 보호자의 마음을 끌고 싶은 기분이 담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아지가 입가를 핥을 때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보호자의 입가를 핥아오면 반드시 아빠도 짱깜이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서 부드럽게 스킨십을 해주어야 우리의 강아지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보호자로 우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짱깜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